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정호입니다. 요번 시간에는요, 앞에서 PPT에도 있지만은, 제가 요체, 실무자가 말하는, 예, 요 모이킹 있잖아요. 요 책을 정말 오랜만에 또 보게 됐어요. 심심해서요. 코로나 사태 이후로,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생겼습니다. 어떻게요?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책을 하나씩 하나씩 좀 보고 있는데, 사실 자신이 썼던 책이라도 이게 몇 년 만에 보면요 굉장히 새로워요. 그래서 저도 한 번씩 이렇게 쭉 보면서 내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조금 잘못 말한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때 또 다시 또 뭐 교육 서비스로 많이 하고 있지만은 또 경력이 쌓은 입장에서 지금 이 책이 나온 지가 지금 한 3년 차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또 그래서 3년 정도의 경력이 또 쌓이니까 또 다른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또 해주고 싶은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요 실무자가 말하는 이 모이에킹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을요, 그 책보다 더 자세히 한번 조금씩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풀어보려고 합니다. 어차피 이 책은 이제 절판될 예정입니다. 계약이 유지가 안 되고요, 그냥 절판을 시켜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곧 시장에서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요, 또 새로운 책으로 여러분들하고 뵐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할 것은 뭐냐면 앞쪽입니다. 앞쪽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고요. 모이에킹을 수행하기 전에 이제 고객과 업무 협의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요 영상은 물론 이제 신입분들이 아시면은 또 좋고요. 나중에 이제 면접 때 또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사실 요거는 이제 프로젝트 리더, 예, PL 분들, 이게 한 1년 차에서 2년 차 정도 되신 분들이 좀 보시면은 아마 도움이 되실 거고 좀 더 공감이 되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합니다. 이 모이에킹을 수행하기 전에 고객과 업무 협의하는 것은 어느 단계냐면요, 여러분들이 모이에킹을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수행계획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 수행계획서 안에는 바로 지금 현재 언급을 할 그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행계획서에 들어가지 않은 내용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객하고 이제 협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고객하고는요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업무 협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중간에 모이에킹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무엇인가 잘못되면은 이제 고객하고 또 이야기를 해서 그것들을 이제 풀어나가야겠죠. 근데 고객하고 이제 수행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난 뒤에 그거를 그냥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요, 또 이제 프로젝트에 관련된 이야기들 이렇게 협의를 하면서 또 이제 맞춰 나가야겠죠. 그래야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예, 끝나게 될 겁니다. 요게 이제 첫 단추가 잘못되면요, 여러분들 굉장히 프로젝트가 힘들어질 수 있고, 그 다음 나중에 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모이에킹을 수행하기 전에 첫 번째 뭐냐면은, 이 모이에킹을 수행할 범위가 이제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서로 협의가 돼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처음에 저희한테 이제 RFP, 말 그대로 요청서거든요. 너희들이 한마디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업을 하는데, 모이에킹 사업을 하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들어올 업체들이 뭐냐, 말 그대로 요구사항입니다. 요구사항이요, RFP라는 것은요. 그래서 제한 요구사항인데 그 안에 이제 범위들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요 제한 범위들은 그냥 문서에만 있는 것들만 보면은 나중에 탈이 많이 납니다. 제안 요청서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저 제안서를 쓰면서도 어느 정도 이제 고객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요. 알려주지 않는다면은 조금은 요거를 이제 경험 베이스로 이제 이렇게 쓰게 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제안이 이제 다 끝났고 이제 어느 정도 계약을 하는 단계죠. 어떻게 보면 계약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행할 범위들을 이제 명확하게 해야 돼요, 진짜 할 때는요. 그래서 IP 대역별, IP 대역별이라는 것은 뭐 C클래스 대역 몇 개를 더 줄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작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C클래스 정도에서 뭐 한 10개 정도, 뭐 20개 정도 되는데, 보통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C클래스 대역을 한 6개, 10개, 많죠. 혹시 통신사 같은 경우는 그런 데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역들이요. 그래서 그 대역별대로 우선 도메인들을 매칭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고객들이 그 IP하고 도메인하고 매칭되는 리스트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리가 잘 되어 있다면요. 근데 이 관리가 되고 있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저희가 도메인 관리하는 담당자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정보보호팀에서 보통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인프라 쪽에서 이제 도메인 관리를 하게 되는 거나, 아니 그쪽 담당자가 별도로 있을 건데,
사실 관리를 하다가 또 이제 누락된 부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서비스가 이제 어떤 도메인이 생성이 돼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이제 그것이 분명히 서비스가 정지된 줄 알았는데, 이제 이쪽에서는 정지가 된 것처럼 이제 문서상에서는 있다거나,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예전에 이제 리크루트라고 이렇게 구인 페이지죠. 그래서 구인 페이지를 회사마다 각각 관리를 하게 되는 건데, 구인 페이지는 정기적으로 열었다가 닫았다가 서비스를 중지했다가 뭐 이런 형태의 성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그런 반복적인 것들이 되다 보니까 서비스가 이게 취약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날짜가 바뀌면은, 연도가 바뀌면은 새로운 취약점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페이지에 분명히 신규 페이지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들이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당연히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아, 이걸 사용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렇게 빠지는 부분들, 관리되고 있지 않은 서브 도메인이 혹시가 있는지, 이게 처음에 회의를 하고 난 뒤에도 요거에 대해서 한번 시클래스 대역으로 우리가 대상이 요 대역에 있는 모든 도메인이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또 이제 뭐 일주일이나 2주일 뒤에 우리가 환경 분석을 해봤더니 요런 도메인들이 있었더라, 아직도 살아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 도메인에 대해서, 리크루트 도메인에 대해서 우리가 모이킹 대상이 맞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협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빠지지 않게 여러분들이 관리되지 않은 그런 서브인 도메인 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 서브 도메인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아까처럼 비정기적으로 뭔가 보안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찾아가지고 이제 누락이 되는 경우 같은 경우에 침해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쪽을 통해서요. 예, 침해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해요. 뭔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IP 대역별로 이 도메인 매칭 작업들이 처음에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킹 할때 그냥 도메인 하나 딱 받아가지고 모이킹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도메인에 대해서 또 연결되어 있는 IP들이 뭐 5개, 10개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드 밸런싱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제어를 하게 되는 건데, 각각 IP별로도 이제 불필요한 포트들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도메인은 하나인데 거기에 연결된 IP가 5개다라고 한다면은 그 5개에 대해서 다 포트들을 점검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다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요. 그렇죠? 물론 이제 더 동일하게 거의 다 나옵니다. 근데 한두 가지가 불필요한 포트가 이상하게 열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모이해킹을 수행할 때는 앞에 환경 분석이라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거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고 고객들하고 명확하게 수행할 범위에 대해서 관리를 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모이킹을 수행하는 인원과 날짜, IP 대역은 어떻게 되는가? 요거는 수행 계획서에 써지게 됩니다. 중요하죠. 누가 인원이 누가 점검을 하는지에 대해서 계약한 거에 따라서 중급, 그 다음에 초급, 고급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인원들이 이제 배치가 될 건데, 인원들을 파악하는 이유들은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바로 연락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행 계획서 안에는 관련된 그 컨설턴트의 연락처나, 그다음 이메일 주소나, 이런 것들이 같이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예,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합니다. 고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날짜. 날짜는 이제 협의가 뭐, 일주일 동안 진행을 하겠다, 2주 동안 진행이 되겠다, 어느 정도 협의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날짜가 이제 픽스가 되어야만이 또 이제 관련된 운영자, 뭐, 개발자, 예, 그쪽으로 이제 통보가 되겠죠? 그리고 IP 대역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게 수행하는, 모이해킹을 수행하는 IP 대역입니다. 인원들의 IP 대역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수행하기 전에, 그래서 이제 뭐 리얼 IP, 뭐 마이 IP,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IP 대역들을 알려줘야겠죠. IP 컨피그를 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마이 IP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쪽 외부로 나가는 IP 대역들을 알려줘야 하는 겁니다. 이게 동적으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바뀌었을 때 매일매일 이제 뭐 동적으로 바뀌는 IP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는 정기적으로 매일매일 확인을 하면서 이제 혹시나 바뀌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알려줘야 돼요. 이거를 고객들한테 미리 알려주지 않는다면은 당연히 수행한 IP 대역에서 보안 장비에서 차단을 하겠죠. IPS에서 차단할 수가 있고, 웹방화벽에서 차단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웹 스캔을 돌리면은 디도스 장비에서 혹시나 차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패싱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는 IP대역에서 이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어떤 공격 패턴이 들어왔을 때 거기서 원활하게 진단이 될수 있도록 예외 처리를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의해킹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컨설턴트 IP하고 섞여가지고 실제 공격 패턴들이 막 들어와요.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또 이제 분류를 해줘야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아, 이거는 공격이 들어왔는데, 모의해킹에서 사용하는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외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모니터링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냥 빼는 거죠. 모니터링은 되더라도 이제 이것들을 분석하지 않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안 관제분들하고 또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계속 여기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자동 진단 도구를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자동 진단 도구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고객 서비스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자동 진단 도구에 대해서는 충분히 활용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거기서 이제 불필요한 파일 같은 경우나 아니면 디렉토리 설정 미흡 같은 거나 관리자 페이지나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냥 이렇게 수동으로 찾아내기 굉장히 어려운 파트예요. 그리고 자동 진단으로 찾아내야 하는 파트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동 진단 도구들을 활용을 하지 말아야 할 곳들이 일부 페이지들이 있습니다. 혹시나 네트워크에 영향이 미쳐가지고 서비스가 중단될 수가 있겠죠. 네트워크의 그 모의해킹에서 중요한 것은 계속 가용성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게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뭔가 서비스가 중단이 되면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겠죠. 그래서 자동 진단 도구에 대해서 어떤 범위들, 이게 우리는 SK 인젝션이나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그런 입력값에 대해서는 그 자동 진단에서 예외 처리하겠다,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 룰을 없애겠다라는 부분들하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관리자 페이지 같은 경우는 불필요한 페이지에 대해서만 점검을 하겠다. 그 다음에 속도도 어느 정도 세션을 그 스피드를 좀 낮춰가지고 조금 늦추겠다. 디도스 장비나 근데 영향을 안 미치게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서로 협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 활용을 하게 된다면요, 리얼 서비스에. 만약 이런 것들이 리얼 서비스에 못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테스트 서비스나 아니면 스테이지 서버, 그런 쪽에다가 자동 진단 도구들을 활용을 해가지고요, 잠재적인 취약점들을 찾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외에도 이제 뭔가 결제 서비스 같은 경우나 메일 서비스 같은 거 계속 뭔가 필요한 그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예외 처리를 해주는 것이 좋겠죠. 자동 진단 도구는 절대 하지 마라. 그래서 매뉴얼 해킹으로만 해야 한다, 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리얼 서비스 대상으로 할 때도 어떤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주의사항은 자동 진단 도구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를 했을 때요, 그 유튜브에서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링크를 한번 걸어드릴 테니까요,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변수 사항들이 발생을 합니다, 자동 진단 도구요. 그래서 이러한 변수 사항에 대해서는 고객들한테 충분히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줘야 돼요. 오히려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요. 자, 그 다음에 이번 거는 좀 깁니다. 네 번째는 이제 관리자 권한들을 획득한 거나 아니면 시스템 침투에 추가적으로 진행을 할 거냐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선택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무조건 다 관리자 권한들, 특히 어떤 웹패킹을 통해 가지고 시스템 침투를 했어요. 웹쉘을 통해 가지고 했어요. 근데 관리자 권한들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또 다른 작업들을 해야 하는 겁니다. 권한 상승을 한다거나 뭔가 컴퓨터의 커널들을 건드려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시스템에 영향들이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꼭 하기 전에,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수행 계획서에 하기 전에 우리가 혹시 시스템 침투를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뒤에 어떤 후속 공격이나 그런 것들이 혹시 가능한가요? 라고 대해서 협의를 해야 하는 겁니다. 정말로 리얼한 해킹 시나리오를 만약 한다면은, 그런 프로젝트도 괜찮다면요, 좋아요. 여러분들도 좋은 경험들을 쌓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시스템 A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A라는 시스템의 웹 서버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어떤 공격들을 하고, 또 여기에서 원격 터미널 서비스를 열어 가지고 다양하게 공격들을 하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 가지고 뭔가 현재 진짜로 리얼 해킹을 해서 우리의 개인 정보를 꺼내는 것들을 하나의 모의해킹 시나리오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고객이 오케이 하면은 해도 되는 거죠. 하지만은
대부분의 많은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웹서버, 그 다음에 여기에 걸려있는 DB 서버에조차도 뭔가 조회를 하길 때 부하가 발생하면 굉장히 문제거든요. 이게 민감한 서비스. 민감한 서비스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나 아니면 정말 서비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와스 서버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요걸 모이킹 인력들이 와스 서버나 그런 것들을 잘못 건드려 가지고 와스가 딱 멈춰 버리면은 이제 웹 서비스가 안 되는 거죠. 웹 그 서비스가 전혀 안 돼 버리는 겁니다.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것들을 사전에 알려지지 않고 나는 웹패킹을 웹서버를 침투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와스나 그런 것에 대해서 설정 파일이나 그런 것들을 한번 보는데 설정 파일을 보다가 예 정말 수정을 해버리거나 삭제를 해버리거나 아무튼 뭔가 예, 변경을 해버리면은 위험하겠죠. 그래서 명령어를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시스템에 침투하고 난 뒤에는 사실 명령어 하나하나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합니다. rm-rf 생각보다 많이 씁니다. 뒤에다 경로를 안 지정하지 않으면은 어떤 현상이 나오는지 아시겠죠? 예, 서비스가 예, 날아가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비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서비스나 그런 데에서는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을 한번 경험했던 고객분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예, 못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런 그 서비스가 뭔가 멈추는 현상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씩은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서 여러분들이 했던 부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했던 그런 시도 방식을 하기 전에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 테스트 서버에다가 충분히 테스트를 하고 난 뒤에 정말로 쓸 수 있는지 쓰지 못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모이킹할 때 그 실서비스 대상으로 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실서비스 대상으로 하는 거죠. 예, 그 때문에 많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5번째, 5번째요. 5번째 같은 경우는 게시판의 입력각 검증 수행. 특히 우리가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많이 점검을 합니다. 여러분들 웹패킹 할 때요. SQL 인젝션, 뭐,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파일 업로드 취약점, 여러 가지들을 시도를 하게 되는 건데,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시도를 할 때 뭔가 입력값들을 남기게 되거든요. 데이터베이스에 남기게 되는 건데, 그 수행을 할 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모든 입력값에다가 다 테스트를 하면은 이게 어떻게 발생할지는 모릅니다. 이게 사용자 페이지에서만 발생하면 다행인데 관리자 페이지, 특히 그 고객 관리 서비스는 사용자 페이지하고 관리자 페이지하고 다르겠죠. 그래서 사용자가 QA를 물으면은 예, 고객 페이지, 고객 그 센터, 예, 그쪽에 이제 그쪽 페이지에도 동일하게 이제 발생을 하게 될 것이고요. 이 사용자 페이지에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취약점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이 고객 쪽에 관리자 페이지 쪽에서 만약 발생을 했을 때 이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요건 아마 실습을 해보신 분들은 많은 실습을 통해서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스크립트가 잘못 입력이 되면요. 꼬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브라우저 쪽에서 꼬이게 되는 겁니다. 그 데이터베이스에서도 그렇게 꼬일 가능성들이 몇 번 있는데 아무튼 브라우저에서 우선 사용자 브라우저에서 꼬여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서비스가 뭔가 망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게 관리자 페이지에서 만약 발생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고객 관리 센터에 있는 그 직원 같은 경우에는 IT에 대해서 거의 전혀 모르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서비스가 중단되면은 당황을 하게 되는 것이고 당연히 고객들한테 뭔가 그 답변을 해줄 수가 없는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뭐 환불 요청 같은 경우나 뭐 여러 가지 카드 결제 관련된 부분들이나 뭐 주문과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는 빠르게 처리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검증을 할 때 오해가 발생할 수 없게 오해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수행할 때 혹시나 같이 포함되어야 할 문구들 뭐 요 같은 경우에는 리얼한 해킹이 아니면은 현재는 보안 쪽 팀에서 이런 점검들을 수행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할 때 그런 문구들을 항상 넣어주라고 그렇게 협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표시를 해서 이제 당황하지 못하도록 예, 진행을 하게 할 그런 것이죠. 진짜 공격자처럼 해버리면요 당황하게 되죠. 예, 위험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가 주의할 사항들이 뭔가는 고객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행하는 목적에 따라서 테스트 계정 제공 범위들을 협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블랙박스 기반이라면 거의 다 그냥 모이킹의 표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지 뭐 도메인 정보만 아니면 IP 정보만 하나만 알고 말 그대로 모이킹 내부에서 외부에서 내부로 침투할 수 있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취약점들을 이제 찾아내는 과정들인데 그 블랙박스 기반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테스트 계정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똑같이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회원가입을 하고 그 회원가입된 계정을 가지고 해킹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게 블랙박스 기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 회사에서는 많은 서비스, 많은 취약점들을 찾아내는 것이 목적이다. 이게 사용자 페이지뿐만 아니고 관리자 페이지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아까처럼 이제 우리가 일반 사용자 계정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중간에 고객센터 관련된 페이지가 있을 거고 그 계정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자 계정이라는 게 최고 관리자 계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단계가 있잖아요. 이 단계에 대해서 모든 것들은 우리는 취약점들이 다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고객 쪽에서는 점검할 사이트 플러스 계정 정보들을 같이 줘야겠죠. 네, 그래야 테스트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만약 그 수행하는 목적들이 만약 이렇게 많은 취약점들을 찾아 모든 권한에 대해서 많은 취약점들을 찾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계정들을 제공을 어디까지 할 건가에 서로 협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로 이렇게 마지막으로 저희가 테스트 계정 제공 협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요거가 지금 현재 책에서는요. 한 3, 4페이지 밖에 안 돼요. 근데 동영상으로 한 게 굉장히 많죠? 예, 생각보다 많죠. 그래서 제가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많은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책 한 권들을 거의 여러분들이 구입하지 않고도 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앞으로 좀 시리즈로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해 나갈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모이킹을 수행하는 앞으로 모이킹을 진로를 선택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모이킹 수행하고 계시는데 뭐 1년차 이하 되시는 분들에게는 아마 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첫 타임 모이킹을 수행하기 전에 고객과 업무 협의하는 거에 대해서 여섯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